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박수! 짜자잔! 자, 그 중에서도요, 오늘은요, 고덕강의 4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분양하는 아파트가요, 두 종류의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49형, 59형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59형 A타입을 소개해드릴게요. 짜자잔! 59A타입에 제가 지금 나와 있죠? 자,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팔로우 팔로우 미! 따라오세요! 자, 여기는요, 신발장이거든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세상에! 아니, 이게 지금 몇 칸이에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10, 9, 8, 10, 10칸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칸 옆으로 더 이동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똑같은 공간이 그대로 또 쫙 있는데 수납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왜 우리 구두 소리나 구두 약 같은 거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고 뭐 우산 같은 거 우리 여성분들 뭐 신발만 이렇게 구두 굽이 다 다르잖아요. 넉넉하게 이게 높낮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다 컬렉션별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세상에! 작은 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서재로 이렇게 꾸며놨는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의 공부방, 놀이방으로 사용하면 엄청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 이거 보세요. 일단은 이 베란다랑 이어져 있는 이 방이다 보니까 채광이 그냥 쫙 들어요. 햇살 들어오시는 거 느껴지시죠?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어컨 실외기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실외기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고 그리고 뭐 계절 가전제품 같은 거 어디에다 놔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다가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선풍기라든지 뭐 가습기 이런 거는 진짜 한때만 사용하는 가전제품 같은 거 여기에다가 그냥 다 박아두세요. 일단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의 이 화장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수납 공간이 엄청 넉넉해요. 화장실도 수납 공간이 진짜 넉넉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뭐 수건이며 클렌징폼, 스킨, 로션, 뭐 샴푸, 린스 여기다가 다 넣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세상에 웬일이야. 이거 박수 쳐줘야 돼, 박수 쳐줘야 돼. 야, 콘센트를 이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 스마트폰 거치대가 일반 공공화장실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 화장실에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볼일을 보라고 이런 배려가 화장실 곳곳에 있으니까 야, 진짜 이 화장실에서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묵은 스트레스를 여기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이게 화장실에 감탄하기는 진짜 호텔 화장실 갔다가 처음이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메인의 거실입니다. 굉장히 촥 하고 이렇게 펼쳐진 그런 느낌, 속에 그냥 뻥 뚫리는 그런 느낌 나시죠? 와, 일단은 이게 빛이 여기서 쫙 들어오니까 집 전체의 분위기가 화사하고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서 제가 이게 약간 밝아지는 그런 화사해지는 제 자체가 뽀샤시해지는 그런 느낌 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은요 아파트 인근에 어린이집이 생긴대요. 그래서 가까이 우리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라는 거 우리 어머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일 것 같고 또 학교가 주변에 세 개나 생긴다고 하니까 학세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희소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녹지도 주변에 쫙 있다고 해요. 숲세권, 학세권, 숲세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고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